목과 목소리를 관리하기 위한 9가지 최고의 자연요법. 목과 목소리를 관리하기 위한 9가지 최고의 자연요법. 흡연이나 온도 변화 같은 해로운 습관을 피하면서 이 자연요법들을 이용하는 것은 목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수, 강사, 혹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말을 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목소리와 목을 관리하기 위한 다음의 자연요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 더해 목소리가 갈라졌거나 만성 후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한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목과 목소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자연적인 해결책을 알아볼 것이다. 목소리의 해로운 요소들. 목과 목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성대에 부담을 주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기 과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말하기 흡연 환경 오염 온도 변화 및 에어컨 사용 신체 내부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장기 건강이 목에 해로울 수 있다. 감기 및 독감에 더해 인후와 갑상선이나 장과의 관계도 있다. 별표 추천글. 인후염에 대한 3가지 천연요법. 목과 목소리를 관리하는 최고의 자연요법 1. 질경이. 질경이는 유럽에서 유래된 식물로 강이나 물 근처의 습한 지역에서 자란다. 질경이는 목을 진정시키고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며 통증을 완화하고 감기를 치료하는 식물이다. 이것은 기침 및 목소리 손상에 아주 유용하다. 질경이는 차로 마시거나 구강 세정제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우가우 혹은 멜버비스코스, 멜버비스커스는 높은 점액질 함량으로 질경이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 성분들은 꽃이나 잎에 있는 젤라틴 섬유의 일종으로 위 및 장에 더해 구강이나 인후의 점막을 보호한다. 아울은 소염, 진해, 기침 해소, 진정 성분이 있어 다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 인후 자극 기침, 특히 마른 기침 목소리 손상 목소리 인후염 감기 3. 셀비어. 셀비어는 엄청난 소염 및 소독 작용을 한다. 이 두 가지 작용 모두 호흡기 상단의 염증 치료에 필수적이다. 셀비어는 어떤 종류의 인후 질환에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편도염, 기침, 목심, 혹은 호두염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이다.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염을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천연 항생제이다. 프로폴리스는 소독 작용을 하며 비타민, 무기질, 필수 지방이 풍부하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급성 및 만성호흡기 염증 질환에 완벽하다. 심한 경우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매 시간마다 5방울을 먹고 증상이 개선되면 섭취량을 점점 줄일 수 있다. 5. 생강. 생강은 청량감 있고 매콤한 풍미가 있는 뿌리 식물이다. 이것은 발열성이 있어 인후에 아주 좋다. 생강은 노래를 하거나 목소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 모든 종류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일상적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강은 차나 음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강한 향에도 괜찮다면 직접 즙을 먹기 위해 생강뿌리 한 조각을 씹어서 먹을 수도 있다. 육류 및 생선이 더 촉촉해지도록 요리를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6. 계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종류인실론 계피는 발열, 혈액순환, 항바이러스, 소염, 항박테리아 작용을 한다. 수많은 효능 덕분에 계피는 인후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방위적인 치료제로 사용된다. 이것은 레몬즙, 꿀, 순수 스테비아와 곁들여 차로 이용할 수 있다. 마늘 프로폴리스와 유사하게 마늘고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다. 마늘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극을 완화하며 통증이 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도 한다. 이상적으로는 마늘을 생으로 먹어야 한다. 하지만 먹기가 힘들다면 캡슐 형태로 된 것을 구할 수도 있다. 강황강황은 염증 및 통증을 완화하는 향신료이다. 이것은 약을 먹는 것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매일 먹을 수 있는 좋은 보조제이다. 강황은 차로 마시거나 우유와 섞어 먹을 수도 있다. 9. 사과식초. 사과식초는 다양한 질환을 위한 치료제이다. 목에 있어서는 사과식초를 따뜻한 물에 희석해 구강세정을 하면 인후염을 해소하고 성대에 쌓인 점막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소를 제거하고 목소리를 돌보기 위해 내일 아침 공복에 마시자.